자, 안녕하십니까. 유광석입니다. 금요일자 이기는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자는 부산 10개 경주, 제주 3개 경주, 총 13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2주 연속 구구배당을 주력을 적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적중을 좀 못했습니다. 약간 빗나간 경우가 있는데, 1, 3착, 2, 3착. 근데 뭐 1, 3착, 2, 3착도 실력입니다. 못 맞춘 건 못 맞춘 거고요.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산에, 요새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월달인데, 3월달에 제가 1등을 했고, 또 지난 첫 주에 또 1등을 했습니다. 5월 첫 주에. 그래서 판수율은 뭐 꾸준히 계속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도 나름대로 편성을 받아보니까, 자, 자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뭐 말 잘하는 예상가는 아닙니다. 조교 잘 봐서 맞춰서 매출 오는 그런 예상가입니다. 또 못 맞출 때도 예상하다 보면 있지만, 저는 뭐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 이거는 뭐 제 말 보는 법을 찾는 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맑은 정신으로 노력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는다고 판단됩니다. 자, 부산 말도 돈 되는 매플 많이 찾아놨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금요일자에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승부 경주는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자, 4경주 초반이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4, 6, 8탄인데, 초반이 메인 승부 경주다. 제주 경주는 7경주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 첫 경마 1부터 제대로 승리하는 유광섭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지는 혼합 4군 연령 오픈 일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인데, 어느 정도 한 3두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저는. 4번마 한충 캠프. 자, 지난번에 또 그 전자에 계속해서 이제 입상 기대치를 가지지 못하고 좀 아쉬운 걸음발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관리사가 나름대로 제대로 조교를 했고, 마필 자체가 좀 더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 뭐 걸음발 자체가 늘어나가는, 또 이제 편성도 해볼 만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이 마필은 직전 대비 분명히 덧대주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주 만에 공백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마 무적에이스. 자, 이 마필도 이제 변화를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입상을 하고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인데, 나름대로 이제 앞이 높은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좀 더 그 강한 훈련으로 보강을 했고, 또 실렉터 기수 태웠던 승부죠. 이거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번마 유닝전사.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입니다. 마필 자체는 직전 대비 이건 확연히 좋아져 있습니다. 마필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는 근소한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3번만 미스터 카이저가 현장에서 분명히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 이거. 이거 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왜 바람이 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구보 자체가 그 완성도 측면에서 제가 보는 완성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바람은 안 불려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마필 자체 기본 걸음이 있으니까 지금 마방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3번마 한춘캠프, 6번마 무적에이스, 7번마 유닝전사 세 마리로 정리했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1400m 국산 오골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큰 이변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기 마선에서 끝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세 마리 싸움입니다. 1, 3, 4. 나름대로, 좀 더 인기 마피인데, 뭐 여전히 좀 더 좋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만 얻어봉, 직전 경주, 외곽 경기를 하면서도, 걸음발이 좀 어느 정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훈련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유연명 기수, 정선에 들여서 훈련을 했고, 마필 자체의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힘이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만 뉴스카이.
자, 이 마필도 야행란 기수가 직접 훈련한 마필입니다. 3월 18일에 3차 갔는데 그때 당시보다도 걸음발의 스포츠 탄력이나 이런 걸 볼 때 힘이 많이 찬 것 같습니다. 마필 자체는 3주 만에 출전이지만 확연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마 파워 임팩트. 요즘 조교는 굉장히 짧거든요. 2주만이거든. 2주만인데 자, 편성이 좀 해볼만 하고요. 나름대로 여기서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선을 편향하면 재밌는 마필이죠. 마필도 마필 자체가 2주 만에 출전이라도 마필은 좀 더 컨디션 자체는 조금 올라온 듯합니다. 확연하게 뭐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갔다 이렇게는 못 느끼지만 어느 정도 직전 대비 좀 더 나아진 그런 걸음발이라면 단독선행 이거 재밌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번마 어더봉, 3번마 뉴스카이, 4번마 파워 임팩트. 자, 세드로 압축했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군 3세이사 안마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뭐 한 3두 정도로 추천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4번마 기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저는 이건 뭐 걸음의 한계치가 다 드러나는 마필인데 편성상 팔리는 마필입니다. 인기 1위, 2위 되는 마필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마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마필은 물론 약간은 좋아져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어느 정도 걸음의 한계치가 드러나는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은 이제 3전, 4전, 5전 뛰면서 이제 걸음빨이 나오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룬 자체는 편성상으로도 그렇고 또 만 자체도 그렇고 조교상으로도 그렇게 뭐 쏙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룬에 대한 메리트는 좀 덜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만 내선을 해려인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마필 자체는 여기서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선을 갈 수 있으면 요거는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필 자체가 나름대로 강한 훈련 직전 대비 좀 더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고 마필도 좀 더 나은 완성도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마 정상 요 마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요 마필은 이제 그 재검을 받고 다시 나왔는데 아 걸음발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힘이 많이 찼고 특히 이제 이 마필이 시내 마필들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게 많이 네 다리 잡고 툭툭 뛰는데 이게 헐렁헐렁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몸 자체가.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네 다리가 딱 잡히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힘이 찼다는 얘기죠. 이게 힘이 없죠? 이게 힘이 찼죠. 그래서 쭉쭉 어느 정도 힘이 그래서 제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거꾸로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마필이 깨끗해 보입니다. 흔들리면 지저분해 보이죠? 엉탕차렁차렁하고 그런 부분인데 신의 마필은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조교를 보는데 이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직전하고 확연하게 변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9번마 오디세우스 제 두 번의 경기 경험 세 번째 출전하는데 강한 병합훈련으로 근성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합 스포츠에도 좀 더 뛰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직전 대비 분명하게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래서 부산 3경주는 3번만 내셔널 히로인, 7번만 정상, 9번만 오디세우스 세드로 압축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첫 승부 경주인데 또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뭐 초반, 중반 가릴 필요 없이 제가 자신 있는 건 메인 승부 경주로 가야죠. 자, 이번 경주는 지금 뷰티풀 프레이스가 강력한 충마로 팔립니다. 마필이 지난번 뛴 걸음만 뛰면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냥 자꾸서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마필의 변화가 심한 게 부산이죠. 서울하고 좀 약간 서울인 변화폭이 이 정도라면 부산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훈련의 변화에 약간만 변화가 와도 거리 직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실력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이 깊이가 틀립니다. 파이는 깊이가. 그러다 보니까 훈련량이 많은데 그 양에 따라서 데크복과 조건 앞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뷰티프레이스는 저는 뭐 이거 잘해봤자 본전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수리는 본전망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노린 마필이
인기 순위 한 5-6위권 되는 마필 같습니다. 바닥친 마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을 판단되는데 조교들 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한 인기 순위 한 5-6위권 마필 축을 해서 비치플레이스는 뭐 뒤로 돌리고 제대로 한번 여기 초반 경주에서 붙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주력으로 맞히느냐 방어로 맞추느냐지 제가 노리는 마필은 아주 구보의 변화가 확증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부터 매승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군 3세 이상 영역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세두 정도 싸움이 됩니다. 세두 선 싸움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그 1번 한바다 나름대로 재검을 치르고 나와서 지난번에 경주 적응을 한 마필이죠. 이번에 이제 주폭을 보니까 아주 그 정상적인 주폭 직전 대비 좀 더 발놀림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자세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인기 모을 것 같은데 마필 분명히 직전 대비 좋아진 마필이고요. 5번만 괜찮은 녀석. 마필은 좀 더 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주만에 출전이지만 여기서 단독선은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 있는 마필이 또 힘도 찼다고 하면은 뭐 요거는 어느 정도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죠. 괜찮은 녀석은 직전 대비 분명히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만 강야 일출. 요 마필이 좀 특이한 마필인데 요 마필을 한번 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자구보, 우구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구보하고 우구보를 섞었을 때를 부정구보라고 합니다. 부정구보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입상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데 간혹가다 입상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 부정구보가 아닌 부정강구보를 쓰는데 나름대로 탄력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뭐 부정구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이제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정 습보를 쓰는데 강구보죠. 강구보를 쓰는데 나름대로 마필이 좀 탄력 있어 보여서 이 마필에 대한 부정구보에 대한 요거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탄력이나 힘은 좀 직전 대비 좀 좋아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한바다, 5번마 괜찮은 녀석, 6번마 강야일출 자, 세 마리로 정리했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구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기마 필 한 4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 그냥 한 방으로 찍어 먹겠습니다. 한 4배에서 5배입니다. 배당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요런 거를 제가 이제 그 승부 경주를 가져가면서, 이제 3배, 4배 배달하는 건 이건 그냥 거저다 싶은 게 예상을 하다 보면 눈에 띕니다. 승부경주는 못 가져갔습니다. 왜냐? 너무 그 3배짜리, 뭐 4배짜리 그 승부경주를 하면은 좀 승부경주를 들으신 분이 짜증나죠. 뭐 배당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또 얘기를 편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4배에서 5배 한 방 찍어 먹을 것 같으면 충분히 승부경주 가야 된다. 제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한 방이면 또 제대로 배팅이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뭐 나름대로 자신감이 가지고 4배에서 5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현장 배당을 제가 예상을 못 하겠지만, 4배에서 5배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거 한 방, 두 마리 한 방 제대로 찍겠습니다. 부수적인 마필 없이 그냥 딱 단통, 단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주, 자, 단통, 단통 승부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500m 국산 4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강칭마가 있죠. 7번마 상승모두. 자 이 마필은 뭐 그냥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마필 자체의 걸음발이 지난번보다 좀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 지난번보다 2% 부족해도 여기서 오는 마필인데 지난번보다 걸음발이 늘었다면 요건 뭐 저는 뭐 대가리차를 빼기 좋아하는데 요건 아니다. 요건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걸 놓고, 딱 두 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2번만 한백피날레. 나름대로 이제, 재검을 받고 나와서, 지난번에 어느 정도 걸음발을 보여줬죠. 지난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외곽 전개를 쭉쭉 하면서도 계속 저 외곽을 돌리는데도,
앞이 뛰려고 중간에 제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나름대로 조교는 그렇게 막 강하진 않지만 컨디션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마 로드 투 프린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걸음발을 보여준 마필인데, 야, 이 마필 치고 굉장히 이거 좋습니다. 이거 능력이 있는 말 같이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 박성관 기수가 훈련하는데 아주 그 주폭 자체가 상당히 상위군 마필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뛸 때는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주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딱 두 구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마 상승모도 축으로 해서 2번 한백피날레, 3번 로드 투 프린스. 자, 두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400m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군에 있는 마필이나 올라오는 마필들이나 실력이 돋진 개친이다. 요거는 어느 정도 스윈의 누가 막판에 어느 정도 몰려드는 상황인데, 자, 저는 이제 그 상승세로 보겠습니다. 상승세로 봐서 두 마리를 딱 한 방을 찍겠습니다. 뭐 훈련 상태가 눈에 보이니까요. 보이는 건 가야죠. 요거는 뭐, 저 중반에 6경주죠. 6경주에서 이제 단통 승부를 했는데, 요거는 그저보다 배당이 한 7배 내외, 한 7배에서 10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짝짝이 나오는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너무나도 이제 그 변화가 뚜렷한 두 마리, 또 인기 마필이 좀 불안한 두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찍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산 8경주 훈련주 없는 두 마리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자, 부산 9경주입니다. 1800m 펼쳐지는 국산 1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9경주 자체가 좀 그 편성 자체가 너무 그 근소한 편성이라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 경주 리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만 PK함대,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가 뭐 직전 정도만 컨디션만 되면 이거 충만을 놓고 가겠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걸 총만 못 놓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오른발 우크볼을 쓰는 마필인데, 이게 들어가다 말고 들어가다 말고, 그게 저기 확실히 들어가는 건지 들어가다 마는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걸 좀 자료가 좀 많으면은 파악이 되겠는데, 목요일 조거를 좀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찝찝한 구석이 있는 PK함대. 그렇지만 능력상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PK함대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능력상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이건 현장까지 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번마 오버퍼. 자, 승군전 7인 마필입니다. 야, 이 마필이 청해 마필인데 회생 뭐 병합스포시에 아주 그 힘이 아주 좋습니다. 직전 대비 확연하게 찬 그런 모습. 아, 상승세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오버퍼와 이거 승군전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한 가능한 마필입니다. 5번마 옵티모스. 자, 2주 만에 출전입니다. 이 마필은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정도의 컨디션에 더도 덜도 아니다. 뭐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서 여전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번마 A1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아주 이번에도 병합습보로 강하게 근성을 보강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이것도 직전 정도의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부산 9경주는 3번 PK함대, 4번 오버파워, 5번 옵티모스, 10번 A1. 자, 4두안에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자, 4두로 정리했습니다. 자, 부산 10경주입니다. 1600m 펼쳐진 국산 2군 핸디캡 경주죠.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제가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는 1번마 코리아 캡틴이 강한 인기를 모읍니다. 또 인기만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훈련적으로 볼 때 직전 대비 4-5마신 이상 뛸 정도로 걸음발이 확연하게 살아난 마필입니다.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찍어먹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후착에는 저는 좀 배당권의 마필이 좋아진 마필이 눈에 띄어서 요거 승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 6, 7, 7, 8위권 되는 마필인데, 습보, 구보 모든 변화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요거 제대로 한번 축도 뭐 그렇게 코리아 캡틴이 강축은 아닙니다. 강축은 아니지만 그랬던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는데 뭐 한 20배 내외 배당 제대로 마지막 경주에서 찍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아주 이거 마지막 경주 대박입니다. 한 방으로 주력합니다. 승경주 제대로 한방 찍어서 팬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시는 길에 아주 제대로 소주값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후창말 아주 자신 있습니다. 자, 부산 10경주 마지막 경주 코리아 캡틴 축구를 해서 중배당 제대로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가 되겠습니다. 하을라마 4등급 경주죠. 이번 경주 처음부터 펼쳐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마 접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두 정도 정의논의를 하겠는데 일단 6번마 소용돌이 이 마필은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편하게 선행 갈 수 이 레이스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훈련도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8번마 상승소녀죠. 8번마 상승소녀. 이 마필도 이제 순발력을 어느 정도 겸비한 마필입니다. 지난번부터 좀 어느 정도 걸음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뭐 그렇게 큰 승부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직전 대비 좀 더 띄워줄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9번마 무적신. 9번마 무적신. 이 마필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전자에도 그렇고 좀 편성이 좀 세지 않았나 싶었는데 나름대로 뭐 큰 의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름대로 무적신의 마필이 출력 강도가 좀 세졌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마필 자체도 이것도 가면 되는 마필입니다. 무적신이 얘는 뛴 거로 오늘 보면은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주 5경주는 세 줄로 정리합니다. 자 선행 갈 수 있는 6번 소용돌이 그 다음 8번 상승소녀 9번마 무적신 세 줄로 정리하는 제주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한라마 2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제주 경주 승부경주에는 강축을 가지고 승부를 많이 했습니다. 강축을 가지고 승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 7경주는 한마디로 배당 승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훈련적으로 변화 보이는 마필이 눈에 띄고요. 또 안간 제 관리 마필들이 복귀상으로 또 나오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을 조합해 볼 때 여기는 자, 제가 노리는 관심 마필이 상당히 조교도 좋다고 하니까 아다리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그 마필이 들어오면 배당짜리입니다. 인기순위 마필 7마리인데 4, 5위권, 5, 6위권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뭐 제대로 승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르겠지만 마필 7마리에서 큰 배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중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거 충분히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중배당 승부를 한번 제대로 보겠다. 자, 제주 7경주. 이번에는 한번 중배당 승부를 비인기 말을 놓고 가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중배당 승부입니다. 자, 제주 9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경주죠. 일반 경주고요. 자, 일반 경주는 막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3번 사이죠. 이 마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뭐 2연승 거두고 있는데 이 마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등급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편성 자체를 가만히 봐도 반수 위의 마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이걸 강축으로 놓고 이 마필은 뭐 앞뒷발이 다 있는 마필입니다. 강축으로 놓고 이제 후착을 정리하자면 5번마 모두의 꿈 계속해서 이제 별다른 걸음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도 있어서 선두권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900m 900m는 앞장트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워낙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마 모두의 꿈 뭐 선행을 못 가더라도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마 달리는 신. 이 마필은 신의 도전 마필인데, 나름대로 이제 그, 지난번에는 뭐 그냥 얼레벌레 탔는데, 이번에는 뭐 예전에 뗀 능력이면은 충분히
입장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 뭐 마필 자체가 기본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 기대 가능한 마필이고요. 병합수보를 하면서도 분석을 보강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승부입니다. 그래서 달리넷은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신의 마필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8번 백두산이라는 마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마필이 제가 그 좀 계속해서 노렸는데 계속해서 상대가 강하니까 좀 승부 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맞춰먹은 마필인데 요번에 그래서 이제 조교를 이제 이거 제재 볼 때 놓을 때보다 이제 조교 보시면 물어봅니다. 이거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공을 들였다는 얘기는 승부라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여기에 또 편성이 또 해볼만 합니다. 다그리짜리 또 있죠. 재밌는 마필입니다. 9번이고 그렇게 백두산은 이제 크게 인기 모을 마필은 아닌데 요거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제주 구경주는 3번마 사이전 축을 해서 5번마 모두의 꿈 8번마 백두산 9번마 달리는 신 자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